안녕하세요, 놀부입니다. 역대급 상고대 산행 두 번째 이야기, 오늘은 태백산입니다. 환웅이 나라를 세운 산으로 강원도 태백과 경북 봉화에 걸쳐 있으며 높이는 1567m로 우리나라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 산입니다. 크고 맑은 매라는 뜻이 있고 흰무리와 자갈에 쌓여 마치 눈이 덮인 것 같다 해서 태백산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장금봉을 중심으로 주목 군락지가 있고 수많은 동식물들이 자생하고 있으며 겨울철 설경산행지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명산입니다. 오늘 산행 코스입니다. 유일사 매표소를 출발해서 유일사 갈림길까지 인도를 따라 약 2.4km를 올라갑니다. 이곳에서 사길령길을 조금 왕복한 후에 주목군락지를 지나 장군봉을 거쳐 태백산 정상에 오릅니다. 정상에서 망경사로 내려가 단종비각 앞쪽에 있는 길을 따라 부세봉과 문수봉 그리고 소문수봉을 지나 단골광장으로 하산했습니다. 유일사 매표소에서 정상까지는 약 4km에 2시간 정도 소요되고 망경사에서 문수봉까지는 약 2.6km에 1시간 30분 정도 걸렸고요. 문수봉에서 소문수봉을 거쳐 단골광장까지는 약 4km에 1시간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오늘 산행 거리는 약 14km였으며 환상적인 설경을 감상하느라 산행 시간이 7시간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동안 겨울 태백산을 몇 번 올랐었는데요. 포근한 날씨 속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설경을 여유있게 감상했던 이번 산행이 겨울 태백산을 가장 아름답게 즐긴 환상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어느정도 기대는 했는데요. 그곳에 있던 모든 분들이 그랬듯이 저와 시크리님 역시 예상을 뛰어넘는 이 어이없는 풍경 앞에서 깊은 감탄사 이외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만큼은 우리나라 최고의 산은 태백산이었습니다.
예쁘죠? 네, 말도 안 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